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13살 소년 자마리오 스타일스는 두 팔이 없는 농구 선수입니다. 자, 그런데 짧은 왼팔만으로도 멀리서 슛을 날려 정확하게 골대를 통과시키죠. 자마리오는 8살 때 세균 감염으로 두 팔을 잃었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고요. 지난주 열린 경기에서는 종료 버저가 울리기 직전 멋진 결승 슛을 성공시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. 자마리온의 멋진 슛에 다들 환호하는 모습이죠. 커서 NFL 농구 선수가 꼭 되고 싶다는 자마리온의 꿈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